네, 노키즈 대한민국을 넘어 퍼스트 퀴즈 대한민국으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내일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내일만큼은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준비 중이어서 어린이날 전날인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행복한 어린이날 연휴가 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니야, 일로 와. 다니 보러 온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일로 와. 엄마 빨리 하고 가자. 엄마 빨리 하고 우리 어린이집 가자. 네. 바뀌면 안 돼요. 어린이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러 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제외한 364일 동안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놀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도시는 어린이에게 놀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어린이들에게 놀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는 놀이터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합니다. 7만 개가 넘는 놀이터가 있지만 그중 공공 놀이터는 약 1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인스타 핫플이라고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갈곳 없는 어린이에게는 편의점에서 핫바를 사먹는 것이 유일한 여가입니다. 노키즈존은 노양육자 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아이를 키우던 지난 23개월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만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는 늘 바깥으로 나가서 놀자고 합니다. 부모로서 다양한 광경을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물론 바깥에 나가야 시간이 잘 간다는 것이 솔직한 엄마로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유아차를 끌고 버스를 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허다합니다. 큰 관광지에 가도 수유실은커녕 기저귀를 갈수 있는 기저귀 가리대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되짚어보니 지금은 그나마 있는 수유실에 기저귀 가리대가 보통 같이 있는데 위생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은 앉을 곳이 없고 용변을 처리할 곳도 없는 것이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노키즈존이라는 안내말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쩜 이렇게 가고 싶은 예쁜 카페, 예쁜 식당들은 노키즈존 뿐일까요? 선택지를 고르고 고르다 보면 남는 건 결국 키즈카페가 있는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뿐입니다.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커피 몇 잔을 훌쩍 넘을 만큼 비쌉니다. 온 사회가 어린이는 모두 키즈카페로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냐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주말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키즈카페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키즈존입니다. 노키즈존이던 카페도 어린이날만큼은 예스 키즈 존으로 둔갑하고는 합니다. 이쪽으로 갈 거야? 알았어, 엄마 이것만 하고 가자. 노키즈 존이던 카페도 어린이날만큼은 예스 키즈 존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최근 제가 자주 이용하는 육아 커뮤니티, 그리고 엄마들 카톡방에서는 어린이날만 예스 키즈 존인 카페와 식당에 대한 성토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린이날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어린이를 환대하는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나 5월 5일 어린이날에만 육아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그리고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참 많은 분들이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데, 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일상은 인구위기의 대책으로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지지도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저는 2023년 제 100일의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노키즈 대한민국을 퍼스트키즈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변화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 없애나갑시다.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으며 초등학생 이하 연령은 아예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비단 국립중앙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의 모 시립도서관, 대구 모 구립도서관 등 여러 공공시설에서 중학생 이상 이용 가능 표지판을 걸어붙이거나 어린이 방문자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조차 노키즈존을 관행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원의 공공시설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 내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노키즈존이 공공시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개선 과정을 토대로 사회제도 전반의 변화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공공시설 노키즈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공공놀이터를 비롯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되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촉구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집요하게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의 여가권을 보장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합시다.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 동반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동물원, 공원 등에 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입니다. 양육자를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환대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키즈카페를 넘어선 다양한 여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초저출생 사회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평등법을 제정해 누구도 거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로 가고 싶어? 응, 엄마 이것만 다 하고 저기로 엄마랑 같이 가자. 알았지?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사회적 배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유스존, 노중년존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 조금 서툴고 느린 사람도 네, 안 됩니다. 박한 어린이 안 돼요. 마땅히 시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린이이거나 어린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첫 순간에 느리고 서투르며 언제나 처음 배우는 일에 미숙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빠르고 능숙하고 성숙하기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빠르고 능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느리고 서툴고 미숙해도 괜찮은 사회입니다.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평등법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본회의 상정조차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저는 5월 국회를 패스트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3당이 노키즈존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반대한다면 5월 중 패스트트랙 국회 연속회의를 소집해서 평등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합니다. 2년 전 이 자리에 이 아이와 함께 섰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저는 돌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끌어안은 채
국회부터 노키즈 존이 아닌 예스키즈 존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도 국회 바깥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0.78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전체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제 101차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의원이자 워킹맘으로서 노키즈존을 퍼스트키즈존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린이집 가는 대신 엄마와 함께 잠깐 국회에 들렀는데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을 텐데 기자회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